네, 오늘 5명의 전문가 중에 4명이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고요. 하이트자증권의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을 예상하면서 한섬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LG이노텍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며 2차전지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은 상승장 예상하며 롯데관광개발 YG엔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한솔 로지스틱스를 관심주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창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태성 팀장님, 오늘 네. 우리 장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상승 기류는 여전히 유지한 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대밀림 혹은 차익 매도 물량이 나타나면서 이제 지수 혹은 기업들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나스닥, S&P, 다우지수 미국의 3대 지수의 현재 위치를 보면 다시 한번 전 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지금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도 이번에는 그 랠리에 조금은 더 민감하게 동참을 해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지난 8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을 당시에 글로벌 증시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헝다 이슈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글로벌 증시는 신고가 영역에서 좀 흘러가는 것을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조정의 깊이가 깊었던 시장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 어떤 나라들의 지수보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더 많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강한 상승세도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세우실 때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서 상승을 하면 매도를 하는 그냥 이렇게 이제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미국 증시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 컨센서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주부터면 거의 뭐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이제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의 트레이딩이 지금은 철저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현금이 있으신 분들보다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죠,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객관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것인지 부분을 체크를 해서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종목을 갖고 있다면 그 종목분들은 저는 충분히 조정 시에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평단 관리, 비중 관리를 하시는 전략도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을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욕 증시도 뭐 최고치를 뚫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조정 시 분할 매수 이야기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청환 부장님, 오늘 장 예. 흐름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그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 좀 나왔죠. 그 미국 같은 경우가 나스닥이라든가 S&P 500이라든가 다우가 다 올라갔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최근 그 연내 신고가가 좀 나온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금 일단은 지수가 어디쯤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종목 장세는 진행이 되는데 외국인들 수급이 그러니까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가 자동차 대표주 배터리 3사 그리고 금융주라든가 엔터주 쪽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 퍼시픽 쪽으로도 매수가 좀 적감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조금씩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고요.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여전히 뭐 전기차 2차 그 시대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양극재 기업들의 평균 PER이 66배에 달하고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33배 정도로 해서 중국 기업에 대비해서 2배 높다는 그런 리포트도 나온 측면도 있고 실적을 2024년까지 땡겨서 반영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조금씩 수급이 이탈하는 조짐 기관들도
탈시련 나서는 모습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서 지금 구간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전략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소프트 쪽은 이재용 부회장이 다음 달에 미국에 미국 쪽으로 그 출장을 예정을 하고 있어서 좀 또 적감해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힌텍 같은 경우가 반등세가 굉장히 강하고요. 뭐 DH 같은 경우가 어제 급등세가 나왔던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 쪽도 지금 적감해서 드러나서 어느 정도 저점을 잡은 모습이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찍고 밀렸거든요. 지금 1170원대인데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다고 봐서 11월 달은 다음 달 지난 작년과 비슷하게 대형주 시장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1월 3일 연준이 테이퍼링이 확정하게 되면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도 뭐 벗어나게 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10월 30일까지가 기관들이 세금을 그 납부하기 위한 기준일이 되거든요. 개인들은 연말이지만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기관들이 어느 정도 그 손익을 확정하게 되면은 수급이 11월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슷한 장도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 진행되니까 3분기 후실적 관련주 기대주에 대해서는 뭐 적가 매수 해보자 말씀드립니다. 예,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에 11월에 대형 장세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오늘의 관심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성 팀장께서는 LG 이노텍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일단 뭐 사실 지금 LG 이노텍의 현재 상황을 보면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좋지 못한 악재 뉴스가 좀 많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아이폰 13 모델에 대해서 전체 출하량을 감소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아이폰 관련 부품을 만드는 LG 이노텍에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이폰 13 모델의 이제 감소의 가장 큰 이 직접적인 이유는 중국의 전력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부품이 사실 이제 중국에서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LG 이노텍을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2원 혹은 3원 아직 2개에서 3개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장 생산해내지 못하는 물량을 LG 이노텍이 가져오면서 반사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 있고요. 일단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관련한 사업은 여전히 외형 성장을 가능케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지금 모바일에만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 자율주행 모멘텀 혹은 이제 로봇 상용화 관련해서도 결국 카메라 모듈이라는 것 자체가 자율주행에서는 앞을 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로봇 산업에서는 당연히 이제 로봇의 눈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이 부품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좋지 않은 뉴스에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그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접기의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장 내가 만약 100만 원이 있다면 100만 원의 자금을 모두 한 번에 사자라는 전략보다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단기적인 시세를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 시세를 기대를 하시면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이 나오면 매수할 적기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청환 부장님, 한섬 주목하고 네. 계시네요. 네, 그 한섬이 그 CJ ENM과 합작 드라마, 그 합작 웹드라마를 좀 공개를 이제 19일날 했습니다. 그 한섬이 유튜브 채널 푸처 핸섭에 공개가 됐는데, 1화가 일단 방영이 됐는데, 뷰는 한 19만 뷰 정도 나왔고요. CJ ENM과 공동제작에서 이제 10분씩, 총 19작으로 구성돼서, 일단 그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날 7시에 공개가 되고요. 여기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한섬이 작년 11월달에도 웹드라마 그 핸드메이드 러브를 공개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그 방영 기간에 한섬의 매출이 105% 2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됐기 때문에 한섬의 그 제품 구성이 경기를 그렇게 타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오프라인과 뭐 백화점 전방 온라인 다 지금 전방으로 실적인 트래픽과 실적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델타 변이 영향도 3분기 거의 없었기 때문에 3분기 호실적까지 기대가 된다. 또 럭셔리 화장품 신규 진출로 인해서 향후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오늘 좀 시가 떨어지고 밀릴 때 한 4만 2천 원 이하 구간에서는 좀 잡아봐도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그 한 5만 5천 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분기 호실적이 전망이 되는 한섬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